나는 빈의 죽음에 대해 이와 같이 슬프다. 죽음으로써 떠나보낸 재앙은 비통하고 참혹하며 인정과 도리는 끊어질 듯 아픈 이 마음은 무녀세자의 죽음이 슬퍼하며 오는 것보다 심한 일이 없었다. 하지만 오로지 위로하고 애써 떨쳐내며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더위와 추위가 바뀌어갔다. 평상시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근심하지 않는 얼굴로 서로 잊고 지내는 듯 했는데 빈의 죽음 때문에 이와 같이 슬프다. 빈은 무녀세자의 어머니이고 빈이 뱃속에 부은 아이는 무녀세자와 같은 기운을 가졌다. 무녀세자는 이 아이를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 반드시 친밀감을 가지고 소중히 대하며 애틋하게 여기고 그리워하기를 구했을 것이다. 또한 형제가 틀림없이 매우 비슷하고 꼭 닮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끊어질 듯이 아픈 이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을 위로할 길은 여기 있고 도리를 떨쳐낼 방법도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빈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뱃속의 아이 또한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내게 남은 가족의 흔적과 향기는 쓸어버리듯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장차 내가 어찌 구하고 어디에 기대고 끊어질 듯이 아픈 이 비참한 마음을 어찌 위로하고 어찌 달래겠는가. 이에 있어서 지금의 슬픔이 거의 예전의 일보다 심하다. 내가 슬퍼하는 마음이 어찌 오직 빈의 죽음에 대한 슬픔뿐이겠는가. 의빈은 후궁에 있으면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알았으니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이 다음가는 사람과 같았다. 지체가 높고 귀한 자리에서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고 검소함까지 지켰다. 이에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하는데 무녀세자를 잃고 겨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잘못되어 세상을 떠나버렸다. 빈의 운명은 그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심히 불쌍하고 슬프도다. 이에 장차 빈을 무녀세자의 곁에 보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는 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무덤이 아주 가까워졌으나
역습 막힘없이 잘 통하니 이에 끝난 세상을 원통하게 울면서 사별한다. 이로써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지는 한을 위로한다. 세월이 빠르고 세차게 흐르는 동안 속세의 머뭇거림이 있었는데 좋은 화살로 하여금 궁독을 완연히 드러냈다. 상혈을 따라가니 기약을 저버림에 이르렀구나. 장차 이 길을 어찌 가겠는가? 나는 글로써 너를 보내며 예장을 맡은 관원들이 도와서 상여가 무사히 무덤에 이르기를 바란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네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너 또한 내가 슬픔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슬퍼할 것이다.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슬프도다. 바라건대 부디 금양하거라.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